안녕하세요. 자칭 금손 영크국이 연우입니다. 저는 평소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점토를 유리컵 모양에 맞게 잘라주고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점토끼리 붙일 때에는 스크래치를 주고 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점토를 잘 성형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물을 섞어 반죽한 유연해진 점토로 두 개의 산을 만들 거랍니다. 이번 디오라마의 주제는 엘로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엘로를 아시나요? 엘로는 까칠하지만 따뜻한 ISTP의 성격을 가진 반딧불이에요. 영크가 소속되어 있는 LS그룹의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점토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조색한 물감을 발라줄 거예요. 잔디 표현제가 깔릴 거라 대강 색만 칠해줍니다. 목공풀을 이용해 표현제를 붙여줍니다. 이제 준비한 나무도 붙여볼게요. 가을이니만큼 단풍나무로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미니어처 전기차예요. 실감나는 디오라마를 위해서 도로에 붙일게요. 이제 주변에 묻은 것들을 꼼꼼히 닦아내고 LS전선에 해적 케이블을 설치할 겁니다. 아시아 최대 해적 케이블을 표현해볼게요. 영크 웰컴 키트에 있던 스티커로 디오라마를 꾸미고 오늘의 주인공 엘로도 넣어줄게요. LS가 전기 전선을 다루는 국내 최대 기업인 만큼 조명을 이용해서 가로등에도 불빛을 넣어줘 볼게요. 이제 투명하고 맑은 바다를 만들어줄 건데요. 주재와 경화제를 3:1 비율로 섞고 바다색으로 조색해서 부어줍니다. 표면 기포들은 라이터로 제거해줄게요. 바다를 표현해줄 예쁜 파츠들도 넣어줍니다. 나뭇꽃으로 위치를 조정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엘로 디오라마 완성입니다. 엘로와 LS 그리고 영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